바나나 바나나 유튜브 좋아요 구독 눌러주세요. 아, 펜션 아주 좋더라고요. 이제 같이 도착해도 일행입니다. 이게 1차 건물, 이게 여성분들이 써야 되는 건물인데 이제 여기서 고기 파티를 해야 됐기 때문에 여기 모였었죠. 차 문이 열리고 이제 제넌 파티가 도착했습니다. 이제 그때부터 사람들이 조금씩 모이기 시작했어요. 내가 평소에 언급했을 때 여러분들이 알 수 있는 분들 위주로 말씀을 드리자면은 유준호, 제넌, 코아, 노돌리, 마루에몽, 펫두형, 그 글 쓰시는 뭐 동그라미 그분도 오셨고, 뭐 파워분들도 오셨고, 노래하시는 분들 모두 각 분야 막 엄청 많이 오셨어요. 그냥 다 말해주면 안 돼? 아니 다 말해주려고 하는데요, 제가 다 못외웠어요. 밖에 비가 오니까 약간 실내 바비큐장이 있었어. 거기는 거기서 이제 먹기 시작했는데 고기 불판이 두 개였는데 하나는 일단 내가 굽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어떤 여성분이 굽고 계신 거야. 고기를 굽고 있던 분은 이제 유튜버이자 스트리밍을 하고 계신 이명이라는 분이었습니다. 그분이 고기를 이렇게 막 굽는데 너무 잘 굽는 거야 고기를. 그래서 우리 나랑 노돌이 이렇게 앉았어. 막 먹고 있는데 너무 미안한 거야. 계속 굽고 계셨어. 왜냐면은 저쪽 불이 약해가지고 이쪽 판만 계속 불이 나오니까 고기를 계속 구워. 거기 있는 모든 테이블이 결국 인형님이 굽고 있는 고기만을 먹게 됐어. 어휴, 어휴, 미안하잖아. 죄송한데 제가 구울까 돌아가면서 아 괜찮습니다 제가 구울게요. 처음에 이렇게 본인이 원하셔서 이렇게 구우셨어. 아 이렇게 굽는데 이제 시간이 지날수록 힘들잖아. 근데 옆에서 돌리 형이 존나 아 진짜 잘 구우신다. 와 진짜 미인이시다. 어디 가려고 왔다. 어어 가시려고요? 눈이 막 엄청 초롱한 거야. 머리보다 빠지게 그 형이 눈이었어. 그렇게 눈이 초롱초롱한 사람 처음 봤어. 그들 머리 아니에요. 계속 굽기 시작했어. 그리고 가려고 할 때마다 가시려고 해도 가시려고 해도 가시려고 해도 같이 또 굽기 시작해. 어서 일어나. 어떤 분이 고기 굽는 인형님한테 그 연예인을 닮았다고 막 누가 막 칭찬했어. 인형님 이분 닮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연예인을 딱 보더니 돌리 형이 에이 비비싸면 비비야지 이분이 정말 제일 이쁜 분이야. 갑자기 엄청난 칭찬을 하는 거야 아마. 근데 그분이 네 어서 고개 계속 굽기 시작했어. 그 사람 입장에서 돌리 형이 너무 웃겼대. 그 눈이 너무 초롱초롱하고 귀엽고 뭔가 거절할 수가 없었대. 잘 드시네요. 안돼. 근데 더 웃긴 게 뭔지 아세요? 지금은 말을 났으니까 인형이라 부를게요. 나와 인형과 노돌리와 코아 이렇게 넷이 자주 놀았어. 자주 놀았는데 친해졌다는 의미잖아요? 돌리 형이 친해지니까 지금 다시 그 연애에 비교를 했을 때 뭐라 그런지 알아 나중에? 에이 그래도 이건 아니지. 어휴 고기 구울 때는 이분보다 이쁘다며. 아 그럼 고기 구울 때는 이뻐 보였는데 이건 아니지. 에이 비비싸면 비비야지 이분이 정말 제일 이쁜 분이야. 에이 그래도 이건 아니지. 아 그럼 고기 구울 때는 이뻐 보였는데 이건 아니지. 아무튼 고기를 참 열심히 구웠어요 인형이. 정말 열심히 구웠어요. 오빠 최고 별. 정말 끔찍하다. 오빠라고 막 하지는 말자. 너 내 인생에 걸림돌이야. 고기를 다 먹고 수영장에 갈 수 있는 시간이 주어졌어요. 애초에 이제 제넌이 공진하긴 했어. 뭐 수영복을 가지고 올 사람 가지고 와라 라고 했는데 내가 사실상 준비한 거는 잠옷으로 가지고 온 반팔티랑 여분의 바지 정도였어요. 근데 수영장을 딱 보니까 너무 좋은 거야. 실내 수영장인데 너무 수영을 하고 싶게 생긴 거야. 그런데 와나나의 수영에 대해서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느냐. 와나나는 수영을 정말 좋아하고 잘합니다. 초등학교 때지만 전국대회 자유형 2위 평영 1위에 빛나는 수영 영재였으며 지금도 그만큼의 체력은 안 되지만 속도가 적당히 잘 나고 그다음 수영에 재능이 있는 그런 아이예요. 심지어 바다 해자 와 정해 와의 가운데 그자 마루에몽이 레시가도 막 혼자 있고 막 수영을 하고 있는 거야. 오 부럽다. 그 옆에 있는 스파 거기 나 거기서 다리 이렇게 걷고 추보랑 둘이서 다리 걷고 이렇게 그 스파에서 앉아 있었어. 근데 계속 머릿속에서 아 나 수영하고 싶다. 아 나 수영하고 싶다. 아 나 수영하고 싶다 이러고 있었어. 근데 뭐가 문제냐? 내가 여분의 옷은 있는데 속옷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내 머릿속에서 위생상태는 그래 다 같이 쓰는 건데 뭔가 속옷을 벗고 들어가기 뭔가 느낌이 좀 찝찝한 거야. 아 팬티가 한 장 더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고민하고 있는데 마루에몽이 수영하다 나와가지고 스파 이렇게 둥 앉았어. 아하 아주 즐겁네 이러면서. 마루에몽님 물속에 들어오셨는데 그 무좀은 좀 처리되신 거죠? 아 다 해결되고 왔다 화를 내네. 이렇게 내 자세가 어땠냐면은 물에 이렇게 무릎만 무릎까지만 넣어놓고 손에 이렇게 넣고 고기 잡는 자세로 따뜻하다 이러고 서 있었어요. 이러고 서 있는데 정말 상식적으로 치면 안 되는 장난 있잖아요. 머리에 물이 팍! 마름이 나 옷 없어요 이런 장난 치면 안 돼요. 아!
죄송합니다. 뒤를 다 돌았어. 이때를 노렸어. 그때 내 머릿속에 든 생각은 사실 화가 나기보다는 수영을 해야겠다. 근데 어쨌든 팬티가 없잖아. 그래서 결정했어. 그래, 편의점에 가서 팬티를 사면 돼. 그래, 그런 방법이 있었어. 다만 편의점이 8km 이상 나가야 된다는 점만 빼면 말이지. 당시 시간은 새벽이었는데요, 하도 시골이라서 가로등도 없어요. 그저 내 라이트만 의존해서 좁은 길을 왔다갔다 해야 되는데, 구불구불 산길을. 아 씨발 가자! 쫙 갔어. 편의점 가가지고 여기 팬티, 팬티 좋다. 이거를 여기다 딱 도착했어. 아 나 팬티 가져왔다 했는데 수영장에 아무도 없는 거야. 어? 뭐지? 제논이 만나네요. 이제 우리 술 먹을 거야. 가자. 수영 못했어요. 그래서 이 팬티는 아직도 제 차 안에 있습니다. 새거 포장도 안 뜯은 상태로 있어요. T동이 있고 B동이 있고 A동이 있는데, B동은 사람이 둘만 들어가서 잘 수 있는 곳이고, A동이 여자, C동이 남자인데 남자 쪽이 넓어서 이제 C동에서 다 같이 술 먹게 된 겁니다. 이때 내 꼬라지가 얼마나 슬픈지 아십니까? 머리는 마루병이 뿌린 물 때문에 여기만 이렇게 죽어있고요, 엉덩이는 축축하고요, 수영은 못하고요, 이러고 갔어요. 그때 이제 벤츠님 결혼식에 갔다가 온 멤버들이 있는 거야. 둘러 앉아가지고 이제 술을 마시기 시작하는데, 룰이 그거였어. 이 펜션에서는 누구에게 존댓말을 쓸 경우, 물론 호칭을 붙인다. 형이면 형, 누나면 누나, 언니면 언니, 호칭을 붙이되 존댓말을 쓸 경우 술을 먹어야 해요. 그래서 우리는 모두에게 반말을 해야 합니다. MC는 유준님께서 맡습니다. 와, 이런 MC 자리에 유준호라는 존재는 진짜 천재적이구나라고 생각을 했어요. 진짜 나도 친해지면 참 잘 깝친다고 생각했는데, 유준호의 깝침은 정말 거의 탑클래스 오브 탑클래스라고 생각을 합니다. 말을 하다가 누가 아 그래서요 한 순간 유준호 갑자기 요 택! 하면서 갑자기 힙합 제스처를 하는데, 너무 대단한 거야. 막 그런 식으로 뭘 막 멋있다 하면 다 별별 닉네임 다 나오는데 너무 경이로운 거야. 막 그리고 막 한 와중에 갑자기 아줌마가 들어와줘서, 지금 이렇게 문 열고 하지 말고 좀 닫고 해줘. 왜냐면 다른 펜션 손님들도 있으니까. 아 네 죄송합니다. 아 죄송합니다. 아줌마가 다 나갔어. 유준호 방금 아주머니한테 예, 네 했던 애들 다 술 마셔. 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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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주머니도 우리한테 반말했잖아. 게임에 참여하신 거야. 죄송합니다. 네 했던 애들 다 마셔. 거기서 술을 다 마시고, 펫도 형이 아 내가 그 레크리에이션에 좀 더 도움을 주기 위해 선물을 가지고 왔다. 이걸 선물을 뿌리려고 자기도 받아버렸어. 자, 첫 번째 신발 딱 꺼냈는데 검정색 신발을 했는데 너무 예쁜 거야. 신상이래. 사이즈가 275, 270 들려고 하는데 내가 될 수 없는 그의 기세를 막을 수가 없었어. 결국 검정색 팀버랜드는 유준에게 돌아갔습니다. 두 번째, 이건 리복에서 나온 신발인데 너무 이쁜 거예요. 271이래. 돌령이 나 돌령이 이겼어. 가위바위보에서 돌령이 그 노란 신발을 가지게 된 거야. 그래서 보니까 이쁘다 이러고 있었어. 자, 세 번째 신발, 이거는 이제 나이키랑 어디랑 이제 협업을 해서 만든 신발. 어디서 되게 이쁜 신발인 거야. 나 그때 솔직히 말하면 지금 방송에서 이렇게 재밌게 얘기하고 있지만 저 그때 주눅 들어 있었어요. 왜냐면 아는 사람도 적고요, 막 다 유명한 사람들하고 막 이렇게 있잖아. 그래서 나 이러고 있었어. 돌리 형이 막 거기서 또 가위바위보에서 신발 두 켤을 가지게 된 거야. 그래가지고 이 노란색 신발을 양보하겠다, 노란색 신발에 대해서 다시 가위바위보를 하기로 했어. 유준호님이 그랬나. 막 돌리 형이 야 와나 왜 이렇게 가만히 있냐고, 뭐 가위바위보를 또 하라고 갑자기 막 나 부추기냐고. 아니에요 가위바위보 하는데. 나 진짜 이 표정으로 들고 있었어. 어?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보자기 만져봐. 이거? 맞다 진짜네 씨발. 진짜 장면 먹기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어디랑 콜라보한 거야? 그냥 아무 생각 없어. 나는 그냥 칼에서 보자기를 냈더니 뻗었습니다. 이쁩니다. 이뻐요.
이제 정리가 됐어. 아 슬슬 자러 가볼까? 아 근데 제너하고 투본 아까부터 안 보이는데 어디 간 거야? 아까 말했잖아. A동은 여자, B동은 둘만 쓸 수 있는 조그마한 숙소, C동 이제 남자들이 자는 곳. 근데 이 B동이 나랑 돌리 형하고 좀 일찍 왔잖아 비교적. 그래서 나랑 돌리 형이 여기 쓸 수 있게 됐어요. 돌리 형이 또 소파에서 자겠다는 거야. 아 나 그러지 말라고 그때가 정하자고 했는데 그 술자리에서 돌리 형이 피곤해서 먼저 들어갔어. 근데 소파에서 자고 있더라고. 또 이게 아니다 다를까. 침대가 2인용이야. 나랑 코아랑 거기서 자기로 했었어 원래. 그래 일단 우리도 자고 일어나자. 문을 딱 열었는데 술에 개꼴은 제너가 투보가 씌워 우리 침대를 차지하고 자고 있네. 제너, 제너 투보야 투보 일어나 일어나. 아 형 해장국 먹어야 돼. 아니 씨발 지금은 문 연 해장국 집이 없어. 제너 정신 차려. 해장국 먹으러 갈게. 아니 나 갔다 나 갈게. 아 없다고 없다 정신 차려 씨발. 그 아무튼 제너는 알아서 깨서 C동으로 갔습니다. 자기 자리로. 남은 거 투보. 투보야. 코아가 아나나요 그럼 내가 그냥 시동 가서 투보 자리에서 잘게. 형 여기서 자요. 코아야 걱정하지 마요. 잘 내일 봐요. 나는 두 명에게 은혜를 입었습니다. 돌리와 코아. 그날따라 또 돌리 형한테 너무 고마웠던 게 뭐냐면은 돌리 형이 코를 엄청 크게 골잖아요. 근데 그날은 아주 조용하게 고는 거야. 꼭 약간 고네 들릴려나? 딱 문 닫았는데 안 들려. 투보도 안 울었어. 아, 정말 긴 하루였다. 어이 씨발 뭐야? 어 밖에서 나는 소리가 아니야. 이 씨 뒤에 보니까 투보가. 어 씨발 씨발 사람 코에 어떻게 듣던 소리가 나는 거지? 근데 솔직히 투보도 고생 많이 했어요. 그 숫자에서 게임하고 뭐 하느라 좀 병신이에요. 왜냐하면은 그 이상한 헛소리를 부려가지고 러브샷이 걸려서 동그라미님이랑 그래서 이렇게 팔꿈치 이렇게 마시면 되잖아. 근데 그걸 굳이 소주병을 들고 가서 소주병을 하고 있는 거야. 그럼 마시는 거기서 꼬라가지고 그러고 있는 거야. 애가 너무 곤히 자고 있어. 근데 어떻게 저기 여기서 할 때마다 이렇게 고개를 옆으로 돌려준다든지 이렇게 베개로 고쳐준다든지 내가 막 처음에 노력을 엄청 많이 했어. 돌리 형 같은 경우는 이렇게 몸으로 살짝 툭툭 쳐주면은 뒤척이면서 그냥 잠시 조용해지거든. 그리고 그 틈에 비행기 자면 돼. 근데 얘는 이렇게 내가 아무리 툭툭 쳐도 안 고쳐져. 계속 걸어 오는 거야. 내가 이렇게 툭툭 치다가 막 미쳐가지고 결국은 뺨을 텄어. 야 씨발 고쳐달라고 그때 말아도 안 깨. 계속 차 안 일어나고 꼬리를 계속 걸어요. 그래서 내가 더 이상 잠을 못 버틸 때까지 이러고 있다가 코아가 다음날 날 발견했을 때 내 표정 이러고 있었대. 잡았을 때, 내 표정이 이러고 잡았을 때. 그 와중에 제너이 퇴실시간 12시래서 그 전까지 자려고 했는데 제너 흘러불뚝 들었더니 퇴실시간 11시래 내가 잘못 들었어.